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젯마을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괴는 물품이 담긴 평온의 주머니를 얻었는데, 네, 요대가 나왔어요. 390짜리 민첩 24. 좋습니다. 템을 잘 주네요. 무기만 좋은 거 주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수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수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투척을 해야 돼서, 아이고. 아차, 투척을 해야 돼서. 우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은신 플레이. 요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딜을 해야 되는 좀 도적답지 않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런 거는 이제 할수 있죠. 물론, 우리의 스킬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점프를 뛰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결국 풀링 해야죠. 이리 와. 날기 전에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키고 회복을 해가면서 날아다니는 애들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아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아서 또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애를 잡는 거죠. 던져놓고 마중.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이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두 마리죠. 오, 한 개. 자, 일단 새부터 다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새부터 잡아야 뭐가 돼도 되기 때문에. 이 둘이 분명히 줄 거예요. 네, 바로 진이를 잡으러 가면 됩니다. 됐다. 그리고 여기서 애들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그냥 다 잡으면 됩니다. 진이 물가슴천병은 약하기 때문에. 제 말이 막 꼬이네요. 제가 제일 싫을 때가 이렇게 말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입술이 말라서, 입술이 닿아서 말을 좀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좀 슬프죠. 순찰병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찰병.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찰병이 뭡니까? 달립니다. 일단은 여기 카카에게 명청. 하하, 웃기시오. 멍청한 지니 혼냈다. 멍청한 지니입니다. 애완동물을 줘요. 이건 너무 흔하죠. 노랭이는 가득 찬지 이미 너무 옛날이야. 그렇다고 저걸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구도 사지 않으니까요. 어이구, 던전이잖아.
오호. 여기 무구샹 궁전입니다. 퀘스트가 여기 많으니까. 네. 사대양의 유물과 안녕히 가세요. 달인에게 한수 가르치기. 다시 만나길 빌게요. 네, 지금 무기달인 신이 현재 무구의 대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독부터 바르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서 폭풍소환사가 사용하는 이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애들 왜 갑자기 확 죽었죠? 누구의 마격이 이렇게 센거죠? 애들이 약한 걸까요? 마격이 센 걸까요? 오. 법사님 딜이 꽤 되는 듯? 그냥 열심히 이 부족의 힘 없이 모구는 정당한 영광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렘은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죽는다. 죽었어. 어떡하지? 우리 부족은 유명한 선조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야말로 왕의 잡았다. 호위보다 마땅합니다. 저희 부족의 힘 없이 다른 정당한 영광을 쟁취할 수 없는 부족이다 필요 없습니다. 네, 마구마구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오셨네요, 힐러분. 오, 물빵. 굉장히 오랜만이야. 물빵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도적, 물빵 따위 먹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놈들이, 너희가 바친 경비병들도 이 미개한 놈들을 궁전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못했다. 만회, 아니 증명해! 침입자들을 제어치해라! 놈들의 머리를 바치는 부족은 내 종혜를 넣어야 될 것이다! 아르닥 부족이 왜 모구 최고의 부족인지 보여주마! 왜 모구 최고의 부족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이상하다. 나 왜... 잡았고요. 우리 부족이 진짜 부족이다. 그건 영원 불멸의 진리야. 고르단 부족이 대화와 권력의 꿈지린 너희 애송이들에게 보여주마. 왜 우리가 대화를 보좌해야 하는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어느 부족이 최강이냐 뭐 이런 거, 어느 부족이 제일 잘 싸우는 부족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충격파는 정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들은 운명을 지배할 이 정당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다음 무쌍의 하이엔입니다. 외에도 뭐 별거 없습니다. 왜 가게시 모독이 왕을 보도할 만한 힘을 가진 왜 못 때려? 어디였을까? 하나도 못 때렸어. 춤 써놓고. 최강이다. 누가 우리 전당에 외부인을 들였지? 아르닥과 하게시 부족 놈들이나 이런 배신을 저지를 것이다. 구르단 부족의 개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
너희 부족이 가장 절실하니 분명 너희가 범인이다. 구르단 부족 말이 맞아. 분명히 쓰는 하르닥 부족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등 동족을 개입시키겠지. 배신자는 너희야. 어? 각본을 잘 짜왔군. 하지만 우린 속지 않아. 너희 부족은 서로 결탁한 게 분명해. 대하의 영광을 위해 제국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쓰러뜨리겠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경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템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템 먹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은 템을 어떻게 챙기느냐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템을 먹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뛰어내리지 않고. 왜냐면 우린 쾌템을 먹어줘야 되니까요. 어, 좋습니다. 내려가면서 이거 먹어주는 거 너무 좋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챙기는 거예요. 됐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뛰어가. 아래로 내려가셨네요. 벌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분이에요. 어, 힐하는데? 누가 힐한 거야? 수베타의 활 주고요. 어, 설마 시작인가요? 어, 이런 딜의 시작이라니. 자, 여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광을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탱 또 죽겠네. 네, 어쨌든 신성한 왕의 등불 쾌템 점용. 몹 좀 일반 몹. 네.
굉장히 착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가서 또 딜을 많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군요. 이 유물들의 주인은 바로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었는데 이제 유령이 되어서 싸우죠. 살아있을 때는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유령이 된 상태에서 레이드 보스로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살아있었을 때는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다다다.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잘못 쳤어요. 이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원래 대상이 많으면 방에서는 뭐 조그맣고 약한 놈들을 이라고 합니다. 타우렌을 데려와야겠어요. 우리에게 모자란 게 뭔가 했더니 타우렌이었어요. 자, 일단은 빨리 키고. 자,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대상 잡고요. 풀링 빠르게. 한 번 더 키고. 오, 블러드. 블러드 좋아. 오, 블러드. 이겨. 얼마 만에 느껴보는 블러드야? 안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나의 위치 선정. 아, 완벽했는데! 완벽한 위치 선정이었는데! 와, 천. 체력 천. 오. 오호호. 대박. 물정이 바로 우리들의 영웅. 장난 아니었네요. 물정이 잡았어요. 물정한테 죽었어. 물정한테. 야, 물정한테 죽는 네임들은 또 처음 보네요. 무슨 옛날에 벨라스트라즈 잡는 것도 아니고. 아하, 정보팔 보고. 체력이 1 높고 가속이랑 이게 더 높네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하시길. 짜잔. 다리 보고 33, 49 크리트카. 가속이 더 좋긴 한데. 안전한 여행이 되길 빌게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로 바꿔 놓고요. 나가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법사님은 얼방 쓰고 있었거든요. 법사님은 얼방 쓰고 있었는데 물정이 얼방 쓰는 동안에 물정이 다 잡았어요. 자, 여기입니다. 아무튼 템 좀 더 볼까요? 이거 볼까? 오, 가슴 보호대. 민첩 32, 체력 47, 가속 특화, 크리 가속. 뭐 똑같은 템인데, 네, 템랩은 20 차이지만 능력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템랩은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시간은 금이라고. 자, 나중에 가면은 템랩이 결국 모든 것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판다까지, 판다에서는 특히 탭랩이 좀 이게 널뛰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너그 손으로 그 내장을 만지기라도 한거 아니지? 그럼 안 만지고 어떻게 꺼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자, 내장으로 폭탄을 감쌌어요. 내장탕이라고 부를 거예요. 상표 등록 중이고. 네가 이 녀석들하고 친구가 되었으니 직접 가서 이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게 어떨까? 도회선에 불을 붙이고 물가에 던지기만 하면 된다. 역시 터트리는 건 고블린만한 애가 없죠. 호젠이 미쳤다고 생각해 웃기? 어디 호젠이 미끈고기 못 먹었을 때 다시 한번 만나봐. 호젠과 웃기씨 같이 먹기에는 미끈고기 부족해. 무쇠떡거북! 호젠은 웃기씨 무쇠떡거북 싫어해. 웃기 가서 무쇠떡거북 전부 잡아먹어라. 내 무쇠떡거북 잡아먹으면 좋겠다. 그냥 무쇠떡거북이 무서워서 미끈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무쇠떡거북이 무서워가지고 미끈고기 사냥을 못하니까 가서 좀 잡아달라 뭐 이런 거죠. 저겁니다. 무쇠떡거북. 얘네는 되게 신기해요. 얼라이언스는 안 무서운데 무쇠떡거북은 무서워. 신기한 아이들. 아니 쩍쩍이도 무서워했죠. 근데 무쇠떡거북은 왜 쩍쩍이라고 안 하고 무쇠떡거북이라고 할까? 블리자드 코리아에 묻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호젠한테 진흙 무쇠턱거북, 무쇠턱거북이라는 단어는 거의 무슨 학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에게, 이 호젠들에게 그런 어려운 단어를 발음하게 하다니. 그러게, 엉금엉금. 혹은 딱딱이라든지, 등딱등딱이라든지, 뭐, 많을 텐데. 진흙 무쇠턱거북.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죠. 이, 우리 호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자, 아무튼 미끈 고기를 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쏘세요. 하하! 자, 이제 보면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네, 미끈 고기가 폭발해서 위에 둥둥 떠오릅니다. 내장 폭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폭탄을 상표 등록해서 팔면 아마 그, 이 호젠 사회의 경제를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걸렸네요. 소멸을 썼는데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소멸에 구사까지 떴지만 아, 그래서 이 개울의 이름이 미끈고기 개울이에요. 정말 멋진 지명입니다. 은가쟁이 산, 뭐 이런 거. 은가쟁이 산. 이런 거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타라라라. 근데 저는 만렙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저랩들을 죽이거나 죽이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뭐, 저랩을 죽이는 게 하나의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죽는 저랩들이 또 얼마나 게임에 대한 이 의지를 잃어버릴까, 또 얼마나 화가 날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저랩을 찾아가서 죽이는데,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쁨, 희열을 느끼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여본 적이 없고요. 자, 웃기지 나쁜 무쇠떡거북 모두 없앴나? 이제 다같이 꿀꺽할 수 있다. 이클이클은 대단한 지혜 가졌다. 어쩌면 이클이클도 언젠가 족장될 거다. 어우, 이 이클이클이 뭔가 차기 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죠. 우리는 무쇠떡거북을 무서워하니까 웃기색에 말해서 무쇠떡거북을 죽여달라고 하면 우리도 미끈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아주 어려운 생각을 해낸 네 호젠의 현자 이크리크를 여러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젠 사회의 현자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식인. 자, 리벳 클러치팝과 대화를 합시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폭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블린들은 뭐 폭탄 마니아를 떠나서 어떤 폭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폭탄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 어떠한 위기 상황이라도 폭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경제 위기도 폭탄으로 해결하고요. 어떤 위기 상황도 그죠? 눈앞에서 뭔가 강렬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어도 폭탄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인관계의 위기도 폭탄으로. 이 멍청이들, 아니 호젠이 먹이려고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새로 탄생했어. 모두 우리 덕분이지. 이제 호젠의 삶이 달라질 거야. 호젠의 삶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은 이미 상표 등록, 특허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되겠죠. 이 폭탄을 쓸 때마다 이득을 조금씩 볼 테니까요. 정말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역시 고블린이죠. 잘가. 이봐, 네가 바삐 돌아다니는 동안 정찰병들이 돌아왔어. 그것도 웬 얼라이언스 꼬마라는. 저는 이 리벳 클러치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원숭이 꽃신 이야기 아세요? 원숭이 꽃신? 원숭이 꽃신이라 그래서 그 예전에 원숭이들한테 꽃신을 신겨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숭이들은 맨발로 잘 살았는데 꽃신을 신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꽃신이 너무 이쁘고 하니까 서로서로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꽃신을 공짜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꽃신을 잘 신고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꽃신을 파는 사람이 그 꽃신을 그냥 주지 않고 대가를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뭐 열매 두 개 뭐 이 정도라서 그냥 대가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가를 요구한, 비싼 돈을 요구한 거죠. 비싼 대가를 요구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예 이까지 꽃신 뭐 예전에는 없어서 잘 살았는데 뭐 하고 없이 살려고 했더니 이미 발바닥이 부드러워져서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꽃신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젠들이 이제 저 폭탄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폭탄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의 사냥법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은 고블린 폭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고블린의 사회의 악이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율 퀘스트 재밌죠. 웃기 너 지인이 조심해. 잘못 건드리면 우리 때려. 웃기 너 지인이 조심해. 잘못 건드리면 우리 때려. 네, 정찰 보고 적대적 원두민. 너 뭐가 지금 뭐가 궁금한지 나도 알아. 코르코는 어떻게 되나 먹고 싶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살아있거든.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 불편한데 자세를 바꾸는 리코. 난 코르코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아직 그런데 완전히 꽥 죽었는지도 몰라. 애원하듯 당신의 눈에 들여다보는 리코. 좋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줄게. 리코의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리코는 호젠답지 않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호젠입니다. 재밌어. 리코 이제 기분 좋아. 동쪽으로 가고 있었어. 인간들을 찾아서 말이야. 얼라이언스를 조심해라. 아무 문제도 없어서 두 무리로 나눴어. 쇼키하고 키린은 여자들끼리 볼 일이 됐어. 미리와 키린, 여자들끼리 가보자. 나랑 고로크만 남았어. 고로크에게 앞장서라고 했지? 덩치가 크니까. 이 오두막을 조사해보자.
얼라이언스 생존자들을 봤을지도 모르니. 그래 오줌마 좋은 생각이야. 넘어져. 네 아무튼 웃기의 보고입니다. 아무튼 그 웃기가 이 뭐지 리코가 볼 때는 슈키하고 그 키리는 여자들끼리 볼 일이 있어서 간 거고요. 여기 오면 출입 금지 면회 사절. 아 코로크 둘 중에 누가 좋아? 쇼키아야 키리니야? 네 코로크는 저 코로크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조각상 마치 진짜 생물 같군. 뭔가 이상해 리코. 뭔지 알아? 키린이야 눈이 예쁘거든. 눈이 잘 풀렸어. 난 우리가 끈끈한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지. 네 리코는 키린을 좋아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오두막에서 판다는 노파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리코는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한 게 자기가 이제 좋아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얘야 조금 더 가까이 오겠니? 넌 뭐라는 생물이냐? 맙소사 저 아름다운 초록색 피부 좀 봐. 저는 오코입니다 부인.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라고? 하! 너 오크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 되렴. 저 오로크 기린이 내 마음을 자 상황 판단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갑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요. 상황 파악은 안 됐고 그냥 가요. 그렇습니다. 리코는 낭만적인 전사다. 아 그리고 은가증. 아 그리고 은가입니다. 리코는 낭만적인 전사고 그리고 은가예요. 자 이제 알겠지? 리코 잘못이 아니야. 잘못인데? 너 많이 잘못했는데? 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 리코 미끈고기 갖다줘라. 나머지는 키린이 얘기하면 돼. 자 키린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군요. 리코가 말한 건 거의 사실이에요. 고로크를 구해낼 생각 못했어. 이곳에 호드 병력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요. 희생자를 더 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마녀가 정말 얼마나 강한지 짐작도 하지 못했죠. 저 호재님 이야기한 부분 다음부터 계속할게요. 뭔가 맛있는 걸 가져다 주세요. 밤이 될 때까지 남쪽으로 가서요. 쇼키아가 말했죠. 좋아 키린. 리코 이제 곧 야영지를 세울 거야. 우선 이 어둠을 틈타 주변 정찰을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난 전방 지역을 확인할게. 그럼 난 키린을 보호해줄게. 아니야 리코 여기서 기다려. 이번엔 아무도 죽는 일이 없게 하고. 고로코는 죽은 겁니까? 네, 화났죠. 자, 따라가면 됩니다. 네, 키린을 지켜주겠다던 리코의 그 순정을 쇼키아가 발로 차버렸네요. 내가 어모해줄게. 너무 어두우니까 공격할 대상을 표시해줘. 정찰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 주머니에 연막탄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이용하기로 했죠. 적과 마주치면 연막탄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쇼키아가 저격총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빨리 앞으로 갔죠. 네, 이런 거에다가 쏘게 하면 어떨까? 안 되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앞으로 쭉 가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차차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계속 맞네요. 맞을 필요가 없는데. 아 쇼키야 잘 쏩니다. 네, 호랑이들은 전부 다 쇼키아가 저격을 해주고요.
네, 아무튼 호랑이들 굉장히 많은 호랑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뭐 이상한 것들이 있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짓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 모닥불 흔적이 보였어요. 조각상이 동쪽이었죠. 저기 모닥불의 흔적. 그리고 젊은 얼라이언스 병사가 있습니다. 모닥불이 있고 뭔가 이런 조각상, 마치 옥룡의 조각상 같은 건데. 움직이지 마라 인간. 넌 포위됐다. 정확히 어떻게 날 포위했다는 거지, 언데드? 지원군이 있거든. 이걸 봐. 허. 알았다. 지금 죽이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렴. 너 맛있어 보이는 사냥감을 끌고 야영지로 돌아왔죠. 쇼키아도 기뻐했어. 사냥감.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어서요. 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고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한테 물어봐. 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네, 정말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호재는 내가 배신자라던데. 네. 자, 아무튼 리코의 이야기 들어봅시다. 있잖아, 우리 얼라이언스만 찾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 그 치사하고 비열한 진이들도 찾고 있었어. 그래, 결국엔 찾아냈지. 철거! 리코도 응가할 시간이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어. 근데 쇼키아가 갑자기 뭐라고 하더라고. 저길 봐! 얼라이언스 폭격기야! 나도 봤어, 쇼키아. 내가 살펴보고 올게. 쇼키아는 포로를 감시하고 기리는 가버렸어. 따라갈 생각은 하지도 말, 리코. 또 일을 망쳐놓으면 안 돼. 아니야, 이 구리구리 오크! 리코 이제 멍청 한 명령 안 들어! 역시 리코입니다. 리코가 화가 났었나봐. 멍청한 바나나에 머리에 응가만 가득한 바위 머리 동갑들이. 이럴 수가. 엄청난 용이에요. 용이에요. 쇼키아에게 소리쳐도 소용없었어. 난 키린을 따라가기로 했지. 쇼키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키린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어? 키린이 붙잡힌 거야. 키린이 그 물에. 내가 간다, 키린. 신선한 시체를 가져왔나요? 진이가 이 삼정을 설치했다면 놈들이 곧 돌아올 거야. 어둠의 여군지시여, 굽어 살피면서 놈들이 오고 있어. 도망가, 리코. 안 돼, 리코 목숨을 바쳐서 널 구해주겠어. 좋아, 망할 진위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덤벼라, 응가들아. 덤벼라, 응가들아. 꽉쥐고 싸울 준비를 했어. 오물 던지기. 오물 던지기. 때리기. 오너라. 덤벼라, 응가들아. 잘 싸워야 돼요. 아마 정면에서만 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진흙을 던지는데 사람이 죽어. 리코 엄청 셉니다. 오직 키린을 구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얼라이언스 정찰병까지. 전투를 마치고 키린에게 다가가서 칭찬해달라고 했어. 저 얼라이언스 정찰병 진짜. 리코, 네가 날 구해줬어. 리코한테 뽀뽀해줄래? 물론이지. 우선 복면을 벗고. 벗습니다, 복면. 뭐야? 너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너 죽었어? 키린이 죽었어. 큰일이야. 키린이 죽고 말았어. 리코는 웃기 때문에 적 없다. 한 번은 인다. 그래, 난 도망쳤어.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키린은 벌써 죽었을 거야. 아니 잠깐, 벌써 죽었잖아. 벌써 가버려. 리코 머리가 많이 아파. 네, 리코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키린은 죽었거든요. 키린은 분명히 죽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리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데리고 먹고 진위와 올라이언스 힘을 합쳤다는 이리 오세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네, 진위와 올라이언스가 힘을 합쳤다는 거다. 살기 좋은 땅이군요. 지휘관이 빛으로 변해버리고 호쟁길잡이는 사라져버리고. 네, 호쟁길잡이 리코죠. 전쟁 포로까지 붙잡고 있었으니 키링을 제거할 수 있는 일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적 영토에 또 뛰어들어 복수의 일격을 날려주는 거죠. 복수의 일격을 날려준대. 네, 쇼키아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사고방식이.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스포일러. 아, 근데 여기 이건 스포일러 해도 되나? 사고방식이 딱 그 가로시의 충신 같은 사고방식이죠.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이언스 발견하면 어떻게? 우린 진위 마을 위쪽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포로를 감시할 여유가 없어서 그 아이가 도망칠 수 없게 해뒀죠. 무슨? 쌤통이다 사적.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자, 저격전으로 진위 마을을 조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얘네를 잡으면 됩니다. 진위 마을에 도착한 후였어요. 마을 경계 지점의 숲을 뒤에 숨어 있었죠. 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키링 입술을 읽었어요. 이러더군요. 내가 전제할 수 있게 경비병을 모두 처치해줘. 뭐 다 처치한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군요. 잘 눌러서 다 잡으시면 됩니다. 잘했어. 한 번 더 내 호젠독이 진유에게도 효과가 있나 보자고. 나도 같이 날려버리지 마. 마을 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기린이 폭탄을 설치했고 제가 총으로 폭발시켰죠. 기린이 폭탄 설치하고 이거를 기린이 빠진 걸 보고 폭발시키면 역병이 뭐지? 터뜨렸는데? 끝인가요? 뭐야? 터뜨렸는데 폭탄을 어디 또 놨나? 아, 여기도 여기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구나. 이 정도면 진위의 얼라이언스도 우리를 무서워할 거야. 네. 빠져나가자. 펑펑펑. 자,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쇼키야, 발각됐어. 어머 해줘. 여기서 어머를 해주면 됩니다. 잘 보고 있다가 어머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오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되고요. 눈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보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뭐 저격수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변이 정리됐으니 다시 탈출을 시도했어요. 아, 잡혔어. 이런, 진이 그물에 또 걸렸어요. 맨날 걸려. 직전이었는데 마을 동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군요. 내가 돌아왔다, 은가들아. 오, 오, 리코, 리코. 리코를 도와줘야 됩니다. 리코는 진흙밖에 못 던진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왔다, 은가드라. 야, 영웅의 등장입니다, 진짜. 너무 멋지네요. 내가 갈게, 기린. 얼굴이 시체 같아도 상관없어.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네요. 오, 리코. 뽀뽀는 안 하는 게 뽀뽀를 해줘야 되나요? 그 와중에 크리가 터져.
벗어 떠나야 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험한 곳에 떨어졌다니. 네, 384짜리 아이템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쓰는 편이 좋겠습니다. 적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 정도는 뭐. 이건 뭐지? 얼라이언스구만. 어, 여기에 잠깐, 내가 아는 얼굴이고 인간, 너는 바리안린의 아들이구나. 장군님, 저희 아버지의 관할 구역으로 석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머리를 몸통으로부터 석방시켜 주겠대. 네 머리를 몸통으로부터 석방을 시켜. 안드윈린,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던 온갖 고통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되겠어. 진짜 이거는, 이건 대박이죠. 상대방 국가에, 그것도 반대편 국가, 그것도 영원히 친해질 수 없는 얼라이언스, 인간 왕국 스톰윈드의 유일한 왕자이자 네, 왕의 계승자를 잡은 겁니다. 모두를 위하여. 적은 가까이에. 자, 안두인님 왕자라니 저 국왕의 아들이 아닌가. 운명의 여신이 다시 한번 호드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라이너 루팡. 하지만 우리가 쥔 동전의 이면도 봐야지. 이 아이가 혼자서나 남겨져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야. 이 섬에 남은 얼라이언스 잔당은 모두 필사적으로 소중한 꼬마 왕자님을 찾고 있을 것이네. 자네와 나,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주변을 수색하고 왕자님의 구원자가 되기를 꿈꾸는 얼간이들 모조리 수탕해야겠어. 그러니까 나즈그림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장군으로서의 감일까요? 그러니까 안두인린을 딱 잡았을 때 무능한 지휘관 같으면 빨리 안두인린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오그리마로 보낼 생각에 정신이 없고 이제 얼른 가로시한테 보고할 생각부터 할 텐데, 나즈그림은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큰 카드 안두인린 왕자를 잡아놨으니 분명히 얼라이언스가 돌격대를 만들든 뭐 수색대를 만들든 해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나즈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즈그림의 어떤 유능함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수락을 하고 이제 침투 요원을 잡으러 가는데, 또 여기에서 나즈그림이 함께합니다. 또 전선에 직접 나서는 지휘관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만큼 흥분했기 때문이에요. 전리품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가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즈그림이 직접 나서서 같이 전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영상 끊고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다리아의 안개 퀘스트는 제일 재밌는 데가 바로 저는 빛의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숲이 제일 재밌고요. 사실 쿤나이가 제일 재미없어요. 쿤나이가 제일 재미없고, 그 다음에 크라사랑 밀림도 재밌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탕랑평원은 재미가 없고요. 공포의 항모지. 그러니까 재미순으로 보면은 빛의 숲, 그 다음에 크라사랑, 공포의 항모지, 내바람 요런 식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